일단 오랜만에 주인을 만난 개. 개. 예. 어, 고라니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고라니, 네. 와, 보기도 와. 어려운데. 네, 앞에 보면서 해도 예. 어, 생각보다 고음이고요. 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라니입니다. 고라니. 캥거루는 뭐야? 고라니와 싸우는 캥거루. 지금 고라니가 너무 어설퍼서 지금 화가 난. 아닙니다. 예. 또 있어요? 재채기하는 휘성과 김종서가 있습니다. 야, 예. 재밌잖아요. 고라니도 얼마나 웃겼어요. 예. 웃겼어요. 고라니 웃겼어요. 자, 그러면 재채기하는 휘성 먼저 보겠습니다. 네. 천년 만년 태어나도 잘해. 또다시 널 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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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라니잖아. 아니, 들어봐. 잠깐만. 고라니잖아. 달라요. 달라요. 방송을 지금 한 2시간 정도 지금 했잖아, 녹화를. 네. 너무 놀라운 사실 있어요. 뭔데요? 녹화장에 천둥 씨가 있습니다. 아. 천둥 있었어? 나 천둥한테 너무 궁금한 게 본인의 지금까지 이미지를 깨고 뭔가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해서 오늘 오신 거 아닙니까? 집을 짜겠다. 지금 최대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진정한 강자는 말을 아끼는 거예요. 아~ 자, 아무튼 비스는 천둥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볼까요? 네. 인디고 각 쓴 냄새.